내가 있는데요. 지하철 한 칸을 카네이션으로 꾸며주세요. 한 칸이요? 한 칸이요? 오, 진짜. 카네이션 하나 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와. 카네이션 벽지 시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아니면 블루 매트를 대고 CG로 요즘 3D도. 그거는 승객들이 연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막 한다면서 오 이래줘야 돼. 아 진짜 몇 명 올까? 제가 뭐 전문가로서 뭐 이런 말씀을 이 분야에서도 전문가 그럼요. 각종 분야의 전문가 없습니다. 한 명도 안 나오신다고요? 글쎄 2시 26분 남았어요. 6분 6분 다 왔는데 우리 지금 다 밖에 보여요? 없잖아요. 우리 촬영차장 이거 한번 돌려봐요. 아니, 그러니까 돌려봐요. 어디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이게 개화역이에요? 어? 어떡해. 아니 그래도 몇 명 정도 올까 예상을 한번 해보죠. 홀짝 맞추기. 홀짝 맞추기. 아, 온 사람 좋다. 딱 좋아요. 언니. 진 벌칙. 사람들은 벌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한테 뭘 주는 거는 방송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진 사람은 벌칙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부엉이맨 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슈퍼맨처럼. 망토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쫄쫄이. 쫄쫄이 안 해. 하이까지요? 쟤네 KBS 쪽은 처음이에요. SBS, MBC 쪽은 다 넣었거든요. KBS 쪽 처음이에요. KBS가 쫄 타이탄이 유명해요. 피아토 한다는? 어, 그럼요. 아, KBS 쫄. 아. 개인적으로 김인지 씨 쫄. 저는 캐스팅이에요. 아, 네. 저는 빠지겠습니다. 네. 저도 빠지겠습니다. 빠지세요. 아닙니다. 아예 빠지세요. 빠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있겠습니다. 예. 렛츠 고! 제가 근데 여기 여기가 전철역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예. 아니 여기가 아니 걸어가야 되나? 어 걸어가면은 멋있다. 개화역! 아니 개화역! 아 저기에요. 지금 걸어가야 돼요. 진짜 몇 명 안 나오면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재밌게 막 풀려고 하긴 하겠지. 좀 소홀하고 약간 양치 심사 같아. 소홀하고 그런 거. 라디오에 접근하지. 가자. 어, 라디오. 라디오 하고 있는 것 같아. 저기요. 그 앞에 가서. 누구 왔다고? 네. 알리는 거야.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네. 아, 이 정도도 잘한 거죠. 네. 네. 저거 이제 매니저 드리고. 아니, 여기, 우리 옆에, 옆에, 옆에. 아, 오! 은영아! 저는 항상 좀 차이를 일부러 들어서 들어간다고! 야! 어, 미술 들릴 수 있나? 은영아! 야, 누구야? 진짜! 사연 느끼셔서 좀 마음이 있어. 슬가! 좀 들어갈게! 아, 얘는 양심을 몰라.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밖에 보니까 남성분들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남성분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 아, 남자 목소리. 나 형이야, 형! 네? 야, 온유구! 안녕하세요! 온유! 지경! 온유 씨라고요? 온유하고! 설마, 이거 오픈이야! 온유 송신영이야! 여보세요? 유송신 씨요? 말도 안 돼! 유송신 씨가 그때 할 일 없는 분이 아닌데, 여기는. 야, 할 일 없어! 그러면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온유 씨가 맞는지, 그, 눈은 너무 예뻐 한 소절 좀 부탁드릴게요. 불러주세요, 한 번. 들어보죠. 눈은 너무 예뻐. 맞다. 저 아닌데? 유송신 씨! 어! 그 교복을 벗고 아 교복을 교복 한번 벗어주세요. 교복을 벗고 맞다 들어갈게 아니 들어오세요. 죄송한데 출연료는 없어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아 사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종신 씨 오디션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일단 정식으로 좀 인사를 좀 드릴게요. 네네네. 저랑 온유랑 듀엣을 결성했습니다. 아 듀엣이요? 네네. 어 죄송하지만 잘 안 될 것 같은데. KBS의 새로운 프로그램이에요. 네. 야행성이라고. 야행성. 일단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20세 이상 성인들 모여라고요. 오. 새벽 2시 반까지 9호선 개화역 1번 출구 앞으로 집합. 암호는 부엉부엉이에요. 부엉부엉. 만나서 만나서 부엉부엉 하면 돼. 예, 한약방에 있는 부황이 아니고요. 네.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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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누가 아이고 했니 지금? 아 정모요. 아 형님 들으면요. 예. 어 스마트폰 스마트폰. 오. 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개화역 1번 출구. 1번 출구로 행복한 만남 기다릴게요. 고! 고고고! 어, 그런 다음에? 어, 네. 그 다음에 잠깐만. 처음부터 한번. 근데 좀 오타가 많아. 왓싹 길입니다. 개화역 1번 출구로 2시까지 행복한 만남 기다릴게요. 아, 신분증에 김분증 시청. 아, 다 알아들어요, 밑으로. 어어어 저기 1번. 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사고 있는데? 어, 잠깐, 약간. 어, 뭐야? 아니 저 스태프분들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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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에요. 진짜 우와! 집이 경남 진주라서요. 제가 병원에서 앰뷸런스 기사 하는데 못 내려가서 왔습니다. 원래 오늘 아버지가 올라오시기로 해서 같이 뵙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일이 생기셔서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카네이션도 사놨는데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냥